어? 잠시만 부탁드려요. 얼른 다녀올게요. 네네,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. 야옹. 옆집 아기야, 귀엽지? 삼색이가 잘 돌봐줘. 크크. 안녕, 모냥. 나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. 그리고 난 전생의 너 같은 고양이였어. 고양이의 놀라운 학습 속도, 사람 아기보다 빠르다고? 냥냥냥냥 냥냥.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? 삼색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나? 고양이는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는 고양이들이 사람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서 생긴 오해인데요. 하하하, 그럼 그렇지.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삼색이가 아기를 싫어하지 않아서 다행이야. 아, 맞다. 전에 읽은 기사에서... 첫 번째, 인간 영유아보다 단어를 더 빨리 배우는 고양이. 일본 아자부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성인 고양이는 인간 영유아보다 더 빠르게 단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정도야 따진 캔 먹기지. 다들 잘하고 있나? 연구진들은 약 30마리의 고양이들에게 여러 그림을 보여주고 각 그림에 맞는 단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학습을 시켰습니다. 하루모 게라루. 끝이냥? 자, 그럼 응? 학습을 마친 후 그림과 맞지 않는 단어를 들려줬을 때 고양이들은 그림을 약 3배 더 오래 쳐다봤는데요. 연구진들은 이를 고양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 결과예요. 인간 영유아는 단어를 학습하는데 20초짜리 훈련을 4번 반복해야 했던 반면 고양이는 두 번의 훈련으로 9초 만에 단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. 스고이! 이런 기사를 봤었지. 삼색이가 그럼 아기보다 학습 속도가 빠른 건가? 아기 간식 좀 찾아볼게. 삼색아, 아기 좀 봐줘. 빠빠. 하, 인간 아기를 나 같은 맹수한테 맡기고 가다니. 응. 나도 전생에 양생을 살아봐서 이거 사실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알아. 두 번째, 사실은 다 듣고 있었어.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. 삼색아, 아기 잘 보고 있지? 고양이의 학습 및 인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야. 것보다 뛰어납니다. 일일이 반응해주기 귀찮긴 해. 맞다냥.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삼색이?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, 가족 구성원의 이름까지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삼색아, 오늘 엄마 못 온대.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. 나도! 응? 사실 고양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 우리가 하는 말을 이미 알아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우와! 우리 삼색이 천재인가 봐! 유튜브 떡상! 삼색아 빵! 한 번만 해주지 그래. 애 버릇만 나빠져. 너무 감사해요. 뭘요? 우리 애는... 아, 삼색이랑 놀고 있... 어? 냥냥냥냥냥. 구독하라오. 멍냥냥 구독. 귀여운 굿즈도 보고 가라오.